반점입니다. 오늘은 브러쉬 6번에 대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린더 아트 브러쉬라고 해서 6번. 다 제가 쓰던 거라서 좀 더러워요. 자, 이렇게 두 개가 똑같은 아이거든요. 원래 본품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통짜형으로 생겨가지고 브러쉬 힘이 조금 이렇게 좀 적은 아이예요. 그 아이를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쓴 것도 있고, 그러면 힘이 더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부드러운 아이,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사용을 하는 거를 아트를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스치는 아트처럼 막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막 스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얘로 약간 이렇게, 내추럴한 이런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가 처리될 수 있는 스치는 아트 같은 요런 걸로 사용할 때 이런 실린더 아트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러프젤에다가 체크를 이렇게 한 건데, 얘들 보면은 이렇게 약간 힘 있는 아이로 이렇게 긋게 되면 얘의 그 오돌토돌한 느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요 실린더 아트 브러쉬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얘도 원래 그 브러쉬의 그 느낌이 있으니까 그 브러쉬 느낌이 이 오돌토돌한 러프젤에 나타나게 돼서 이렇게 체크 느낌을 완성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낌을 좀 많이 표현할 때 사용하는 브러쉬라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청바지 아트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살짝 스치는 요런 아트, 그런 거 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렇게 앙고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꾹꾹 이렇게 찍어가지고 사용을 할 때 하는 아트예요. 그래서 그런 아트 브러쉬로 이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한번 요런 걸로 대리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팁을 여기 준비를 해뒀고요. 여기에 그냥 미경화 없는 미경화를 딱 끈 상태, 지금 탑을 한 상태라서 그 상태에서 이 실린더 아트 브러쉬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흰색을 찍어서 얘를 이렇게 찍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막 찍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스텐실처럼. 뭐 뭉게뭉게 구름 같은 느낌을 나타내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그냥 찍기만 하면 이렇게 찍는 대로 느낌이 다, 색깔을 많이 하면 색깔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또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 클렌저 좀 주세요. 클렌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클렌저를 사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베이직실, 지금 여기 베이직실을 이렇게 짰거든요. 베이직실에다가 이렇게 해서 베이직실을 여기다가 이렇게 묻혀서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만들 수도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베이직실을 발라놓고도 하실 수가 있겠죠. 지금 여기다가 베이직실을 발라두면 밑에 경화가 안 된 애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아까 전에 했던 젤코코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게 되면 얘가 자연스럽게 자기 혼자 이렇게 퍼지는, 뭐 구름 같기도 하고 대리석 느낌을 나타낼 때도 사용하실 수 있고, 여러 가지 가능하겠죠. 여기다가 얘 브러쉬를 살짝 닦고 그 지금 베이직실을 더 묻혀가지고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찍어가지고 만들게 되면 훨씬 더 많이 퍼지도록 만들 수도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진짜 많이 틀려요. 그리고 여기다가 베이직실의 양을 정말 적게, 완전 소량으로만 많이 퍼지지 않도록, 양이 많으면 많이 퍼지겠죠, 그쵸? 거의 없도록 이렇게 쓸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저희 슈퍼 젤 클렌저를 여기다가 넣어요. 자, 다펜디쉬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베이직실이 발려져 있는 상태에서 젤 코코를 이렇게 떨어뜨렸어요. 그죠? 이렇게 묻혔어요. 지금 스텐실 같은 이 실린더 아트 브러쉬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적셔서 양을 조금만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이렇게 움직여요, 얘가. 그죠? 내가 치는 대로 여기다가 양을 많이 하게 되면 쭉 많이 이렇게 퍼지고. 약간 진짜 신기한 아이예요. 이렇게 하면서 대리석 아트가 자기 혼자 알아서 만들어지는. 난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건 라이너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선을 나타내죠, 자기가 알아서. 이런 게 이 클렌저가 마르면서 휘발시키면서 만드는 이런 기법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자른 거는 힘이 그만큼 세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묻혀놓고 자른 거는 이렇게 눌러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눌러서 쓰는 이런 느낌. 맞죠? 그리고 볼터치 할 때도 이렇게 막 쳐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겠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쳐가지고 느낌을 또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느낌의 어떤 하트에다가 쓰느냐에 따라 또 틀리겠죠. 자, 이렇게 힘있게 쓸 수가 있는데 아까 전에 우리 앙고라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 실을 얇게 발라두고 그러면은 밑에 퍼지는 애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젤코코 1번을 찍어서 얘를 꾹 하고 눌렀어요. 그럼 털실이 이렇게 퍼진 듯한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앙고라 느낌을 내는 거거든요. 근데 많이 하면 너무 과하고 이렇게 적게, 지금은 과하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과하게 보여드려야 아니까. 자, 그럼 지금 막 이렇게 퍼지는 느낌 보이시죠? 이렇게 끝에 이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는 거죠. 이런 거는 이런 아트 브러쉬가 있어야지 좀 가능하시다는 거. 그럼 지금 병젤 같은 경우, 우리 젤코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퍼지는데 이제 포니젤로처럼 이렇게 통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얘는 훨씬 더 뻑뻑하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여기 밑에서 좀 많이 쳐가지고 이렇게 쳐줘야 되는 거예요. 더 이렇게 더 진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더 진하게 나오게 되는데 얘를 베이직 실을 하고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젤코코보다는 덜 퍼지겠죠. 많이 묻어나오는 것도 덜하고 조금 묻어나오는 것도 덜하고 찍히는 것도 좀 더 진하게 가쪽 선이 더 찍히고 그런 느낌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나한테 맞춰서 그러니까 움직임이 되게 더디잖아요. 아까 저는 젤포코 같은 경우는 확 퍼졌는데 얘는 움직임이 지금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젤과 브러쉬의 길이를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두 가지로. 그래서 앙고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그냥 동그란 프렌치 해놓고 사용하기에 되게 괜찮아서 그거를 한번 제가 보여봐 드릴게요.
그러면 팁을 준비를 하고요. 윈터벨 좀 갖다 줘. 회색. 베이스 색깔 지금 이제 흰색이랑 젤코코 1번이랑 포니젤로 1번이랑 그렇게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윈터벨이 있으신 분은 윈터벨을 쓰고 윈터벨이 없는 분은 다른 이제 요런 색깔을 사용을 하면 되는데 저는 일단 윈터벨이 있으니까 윈터벨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깔아볼게요. 이렇게 원콧 하고 큐어를 할게요. 이렇게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노트콧 팁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제 손톱보다는 훨씬 빛투과 빨리 되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큐어를 좀 더 해주셔야 돼요. 저는 지금 좀 빠르게 뺐으니까 이렇게 윈터벨을 코콧을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표면에 있는 거 그 전에 찍은 그 영상 보면은 표면을 닦으면 훨씬 더 펄이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미경화를. 그러면 이렇게 회색의 그 잔존 알료, 그러니까 알료가 닦이면서, 미경화가 닦이면서 이제 색깔이 조금 더 이렇게 펄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베이직실을 얇게 바르고요. 베이직실을 많이 얇게 발랐어요. 그런 다음에 조금 이렇게 잘라놓은 아이를 사용해서 젤코코 많이 퍼져야 돼서 젤코코의 1번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꾹꾹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뭐 퍼지는 애는 퍼지고 안 퍼지는 애는 안 퍼지고 이렇게 좀 많이 이렇게 찍은 듯한 느낌이 들죠? 자, 그걸 하고 큐어하고요. 그런 다음에 아까 전에 베이스로 발랐던 그 윈터벨을 이용해서 너무 이제 흰색이 조금 많이 들어가주면 이쁘긴 한데 또 너무 많으면 안 이쁘니까 얘네들을 조금 더 깊이감 있게 만들기 위해서 흰색을 하고 아까 전에 베이스로 바른 그 젤코코의 윈터벨을 긴 브러쉬를 이용해서 너무 많이 퍼지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군데군데. 그러면은 흰색이랑 흰색이랑 이 회색이 조금 더 겹쳐지면서 훨씬 더 깊이감은 있어지고 더 앙고라 같은 느낌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큐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베이직실 한번 더 도포를 해주고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큐어를 하지 말고 이 상태에서 선생님 21번 좀 갖다 주세요. 포니. 포니 21번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예요. 약간 흰색은 아니고 베이지 같은 느낌인데 걔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에 경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트를 하면 훨씬 더 이쁠 것 같아요. 21번을 이용해서 안에서 이렇게 풀어주고 풀어줘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조금씩 동글동글 이런 느낌. 약간 달걀 표면 같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나서
브러쉬를 닦아주고, 그러고 옆에를 그거 있잖아요. 그런 털실 같은 거 보면 옆에 조금씩 뭉쳐져서 있는 애들, 그런 애들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조금만 이렇게 톡톡 쳐주면 베이직실이 알아서 아트를 만들어주죠. 자, 이렇게 그러면 되게 그냥 뭐지? 뭔가 그냥 털뭉치가 조금씩 이렇게 붙어있는 듯한 그런 느낌? 너무 큰 것 같은 애들은 조금 이렇게 줄여줘도 되고,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큐어해주고요. 스무디 이용해가지고 여기다가 무광으로 발라주는 거예요. 저희 스무디가 좀 중간에 불안정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괜찮아요. 그래서 쓰시기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중간에 그림을 그리는 게 더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큐어를 다 했고요. 그러면 요런 느낌이 나와요. 되게 그냥 털실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넣은 느낌이 싫으면 그 느낌을 빼고 이제 이렇게 퍼져 있는 느낌만 해줘도 괜찮겠죠? 자, 거기다가 숏라이너 이용해가지고 뭐 크리스마스 느낌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또 다른 것도 약간 뭐 다 괜찮겠죠. 브로치 느낌처럼 해도 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만드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만들면 되니까. 뭐 간단하게 그냥 그려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뭔가
비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좀 갖다 줘. 어차피 포니는 뭐 노광으로 해놔도 안 벗겨지잖아요. 이제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되고 탑을 해도 되죠. 그죠? 이렇게 하고 큐어. 이비. 저희 엠보젤로 나와 있는 이비 매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는 엠보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두껍게 올려도 상관없는 아이라서 얘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여기다가 동그라미 볼로 올려주고, 꼭 크리스마스 안 해도 되잖아요, 맞죠? 딴 것도 괜찮잖아요. 딴거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게 샵에서 하기 그냥 괜찮은 아트가 돼요. 그러고 나서 큐어.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거를 막 보여주기보다는 어차피 재료를 사다 손님한테 하는 분들이 제일 많아요. 지금 저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 보면 손님한테 할수 있는 거를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손님들은 막 어렵고 막 복잡한 아트를 많이 하는 분보다는 단순하면서도 심플한 걸 하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좀 그런 방향으로 저는 저희 제품을 잘쓸수 있는 방향을 알려드리는 게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큐어해주고 그 동글동글한 데만 탑하면 이제 끝.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다가 동글동글한 데만 해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럼 어차피 옆에 그 흰색 글씨는 무광으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프렌치 하고 나서 이렇게 스티치 같은 거 넣는 거 해도 이렇게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는 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넣어주고. 짜잔. 귀여운데? 맞죠? 이런 거 손님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맞죠? 이런 거 프렌치 같은 거 해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지금 뭐 실린더 아트 브러쉬로 다할 겁니다. 제가 한게 아니라 실린더 아트 브러쉬가 했어요. 그래서 통젤과 병젤의 그 젤코코아 4D의 점도를 이용해서 하는 아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훨씬 더 재밌게 하실 수 있는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항상 보여드렸듯 궁금한 거 여기 전화번호로 물어보시고 이쪽에다가 문의 주셔도 됩니다. 좋아요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